드라마 전문 채널 드라맥스가 지난 25일 일요일 케이블 채널 중 시청률 1위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. 드라맥스는 25일 제빵왕 김탁구 데이로 지정하고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18시간 동안 인기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를 연속 방송했는데요. 그 결과 드라맥스는 25일 하루 동안 1일 시청률 분석에서 1.078%를 기록하며 케이블 채널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드라마 전문 채널 드라맥스는 올 하반기 거대한 스케일과 차승원, 정우성, 수혜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아테나 전쟁의 여신의 케이블 방영권을 구매해 방송할 예정인데요. 스릴 넘치는 첩보 액션물로 또 한 번 이슈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